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항공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종자 증명, 경력, 교육, 자격증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교통안전공단 드론관리처에 많이 물어본 FAQ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른 종의 자격증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학과시험을 따로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과시험은 같은 종류의 자격, 1종부터 3종까지 통합으로 시행되며 학과시험에 합격한 경우 유효기간 2년 이내라면 1종부터 3종까지 모든 자격증명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 학과시험을 21년 3월 1일 이전에 봐서 합격을 했는데 다시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학과시험 유효기간 2년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합격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자격 취득을 원하는 기체 종류에 따라 학과시험을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실기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기체의 종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응시하시는 종별 무게기준에 해당하는 기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개인이 보유하던 기체로도 시험이 가능한가요? 네, 신고된 기체라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2종 실기시험은 약식이라고 하는데 약식 실기시험은 무엇인가요? 약식 실기시험은 2종 실기시험으로서 1종 실기시험 평가 항목을 2종에 맞게 축소, 보완하여 평가가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2종 실기시험 비행 코스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기존 1종 비행에 있던 정지 호버링이 없어지고 직진 비행은 호버링 콘 앞에 위치한 12시 콘까지만 가는 것으로, 그리고 원주 비행이 마르모 비행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비상 조작과 정상 접근 및 착륙 비행이 없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자격 차등화에 따른 비행 기록의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비행 경력 작성 및 비행 경력 증명서 발급은 비행 당시 기체로 비행한 사실을 그대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비행 경력의 인정은 21년 3월 1일에 시행되는 세칙에 근거하여 상위 자격에 해당하는 기체 경력은 하위 자격의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일곱 번째, 지인 중 지도조종자가 있는 경우 1대1 교육으로 비행 경력 증명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비행 경력 증명서는 전문교육기관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등록된 사용사업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여덟 번째, 21년 3월 1일 이전에 받은 실기교육은 인정되나요? 21년 3월 1일 이전에 실기교육을 통해 자체 중량 12kg 초과, 150kg 이하의 무인동력 비행장치로 쌓은 비행시간은 1종 비행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아홉 번째,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기체를 사용할 경우 교육할 때마다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네, 항공안전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8조에 따라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하는 드론을 비행하기 전에 관할기관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목적의 비행은 최대 6개월까지 비행 승인이 가능합니다. 열 번째, 1종을 따면 2종이나 3종 자격증명을 별도로 취득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1종을 취득하면 2종, 3종 및 4종 기체에 대한 운영이 가능하므로 1종만 취득하셔도 됩니다. 즉, 상위 자격증명을 취득하면 하위 자격증명이 필요한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4종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나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4종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이수 증명서를 발급받아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항공교육훈련 포털을 통해 21년 2월 25일 13시부터 수강 가능하며 24시간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TS 배움터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12번째, 4종 자격 취득을 위한 온라인 교육은 총 몇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온라인 교육은 항공법규 3시간, 비행이론 및 운용 2시간, 항공기상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시간 과정입니다. 13번째, 조종 자격 취득 가능한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2021년 3월 1일 이후부터 1에서 3종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4세 이상이며 4종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0세 이상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지도조종자 및 실기평가 교관 취득 가능 나이는 만 18세 이상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21년 3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개정되었습니다. 14번째, 기존 자격증을 발급받았는데 21년 3월 1일 이후 자격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자격증을 보유하신 분은 1종으로 자동전환되기 때문에 새로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1년 3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1종으로 표기되어 발급됩니다. 15번째, 기존에 취미로 무인동력 비행장치를 운영하던 사람들은 자격증명을 취득하여야 하나요? 네, 21년 3월 1일부터 항공안전법 제12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이륙 중량이 250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리뿐만 아니라 비영리 기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자격증명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조종자 증명, 경력, 교육,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